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일점 맛수 강대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태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외국인도 매도하고 또 프로그램도 매도하면서 장중에 코스피 지수가 1900포인트를 위협받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자, 이게 수급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아닌지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특히 오늘 외국인이 선물 매도세를 대량으로 나타낸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9월 옵션 만기일에 매물 폭탄이 쏟아질 거라는 조심스러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그런 날들인데요. 여기에 수급 불안까지 겹치니까 시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들 모시고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열전 맛수 71번째 공방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와 소식들 한눈에 정리해봤습니다. 화제 랭킹 시작할 텐데요. 먼저 5위부터 보시죠. 네, 5위입니다. 내년부터 보험료가 만원대에 불과한 단독 실손 의료보험 상품이 나옵니다. 이는 통합상품 형태로 다른 보장에 끼워 팔면서 가입할 때는 싸게 팔고 갱신할 때는 보험료를 크게 올리는 형태에 대한 개선안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 의료보험 종합 개선 대책을 30일 발표했습니다. 네, 이어서 4위 보시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밤샘 없는 주간 연속 2교 대제와 기본급 9만 8천 원 인상 등 올해 임금 협상안을 잠정 합의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30일 울산 공장에서 21차 본교섭을 갖고 최대 쟁점이었던 주간 연속 2교 대제 본격 시행 등을 골자로 한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네, 오늘의 3위는 어떤 내용일까요?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30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중국에서는 올 들어 두 번째 방중하는 메르켈 총리가 유로화 가치 안정과 탄소세 문제, 그리고 태양광 발전 덤핑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2위 보시겠습니다. 네, 30일 오늘 코스피가 1900선을 중심으로 한 지지선을 확인했습니다. 장중 15거래일 만에 1900선을 내주기도 했지만 이후 개인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총 4,400억 원대 매도 우위를 기록했는데요. 기관의 팔자 속에서도 연기금은 증시의 백기사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1,300억 원 가까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 1위는 어떤 소식일까요?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1위입니다.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인 IFA 2012가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지난해와 비슷한 1,400여 개 업체가 참여했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이번 IFA에서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비밀 병기들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29일 갤럭시 노트2 등 차세대 애플 대항마를 대거 공개하면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LG전자는 올해 TV 등 홈 엔터테인먼트 제품에 올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까지 화제 랭킹 살펴보셨습니다. 화제 비평 이어집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강병욱의 화제 비평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선물 종신 매도 탓에 1900선을 위협받는 등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다음 달 13일 선물 옵션 종신 만기일과 유럽중앙은행 정례회의 그리고 미국 연준회의 등 대내외 이벤트 전까지 악화된 수급 상황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결자 해지죠. 외국인 수급으로 시장이 올라왔다면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선다면 추가로 상승할 여지는 커 보이지 않습니다. 수급 방향이 어디로 흐르는지 지켜보면서 시장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가운데서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 거래가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가 또 총수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그룹의 내부 거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내부 거래를 모두 불법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예,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가능이 있을 수 있다면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자 거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거래 가격이 더 비싸다든지 아니면 이를 통해서 비상장사에 일가를 몰아주고 수익이 생기면 상장을 시켜서 주식으로 돈을 버는 행위는 온당치 못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반 상장을 하자는 사회적 욕구가 있는데요. 이래서야 동반 상장은 공룡불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경남 지역 금융기관들이 30일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낙하 피해를 본 농가 돕기에 나섰습니다. 경남은행은 160개 영업점과 25개 출장소에서 낙과 팔아주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했는데요. 영업점과 출장소 직원들은 최근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실태를 파악해서 태풍으로 떨어진 과일을 사기로 했답니다. 이 추석을 앞두고 자식처럼 키우던 과일들이 비바람에 떨어져 버리면 정말 망연자실해지죠. 예, 갈수록 팍팍해지는 세태에 그래도 훈훈한 여깃거리가 있어서 흐뭇합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 하반기 들어 불황형 착시 신호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습니다. 경상흑자, 가격자는 물론 저물가와 고용 증가에서도 불황이 아니고서는 쉽게 설명될 수 없는 경제지표들이 잇따라 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 지표는 호황 국면에서는 달가운 청신호일 수 있겠지만 불황 국면이라면 일종의 신기루 현상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현재 경기 상황의 정밀 분석을 통한 실제 불황 진입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소규모 개방 경제입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직간접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되죠. 지금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중국의 불황이 우리 경제에 서서히 그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모양인데요. 허리띠 단단히 졸라매고 이 어려운 국면을 돌파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제동네였습니다. 네, 증시 화두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본격 공방, 갑론 을박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키움증권의 이소담 전문가, 그리고 에스틴 최형욱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코스피는 흔들렸고 코스닥은 오늘 선방을 했는데요. 자, 이소담 전문가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일단 계속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계속 버냉키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거의 실망을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다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흐름을 계속 보면은 어떤 기대감이 잔뜩 있는 곳에서 기대에 맞추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실망감이 잔뜩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돌파하는 시도가 나왔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봤던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메르켈의 정책이라든가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 이외에 또 다른 것을 플러스 알파를 기대했었던 시장의 심리,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그 양적 완화를 좀 더 그 원활하게 발표를 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던 것에 비해서 네. 실망감이 오히려 이제 매도세로 돌아오는 모습이었는데 중요 이벤트 앞두고 미리 이제 별 이슈가 없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호재 쪽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 그 버냉키는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실망했을 리는 없고 기대를 낮추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과연 이제 뭐 무슨 얘기를 할지 이제 지켜봐야겠죠. 네. 네. 그렇군요. 네, 최영국 연구원님 앞으로 저희 맞수 목요일마다 함께 하게 되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아, 영광입니다. 네, 소감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 또 MTN의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할 따름이고요. 앞으로 또 심도 있고 다양한 그래프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하고 쉽게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에서 모두 매도를 보였는데요. 과연 시장이 추가 하락할 것인지 자,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동을박 주제는 외국인 선물 매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보는데요. 자, 오늘 그 최영우 연구원께서는 일시적인 그 매도에 그칠 것이다 이런 판단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 상승의 변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어떤 매도 국면, 조정 국면이 좀 깊고 또 오래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뭐 나왔던 선물 매도 또 프로그램 매도세가 최근 일주일간을 기간을 설정해놓고 따져본다면 상당히 이 매도세가 거세졌다는 것을 거세졌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네. 따라서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비중 축소. 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네. 이수담 전문가님께서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이세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네, 보수적으로 바라보십니까? 네, 지금 일단 오늘 그렇게 크게 매도세가 오히려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오늘 장중에 보면은 이제 6천 계약, 뭐 7천 계약까지 외인들이 매도세를 확대하다가 지금 조금 줄여서 이제 4,500 계약 정도로 매도를 줄여놨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8월 달과 지금 이어지는 9월 달의 그 외인들의 매매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이전에 이제 그 한국의 신용등급의 상향에 대한 이벤트가 있기 전까지 계속해서 매수세를 유지하다가 그리고서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오히려 이제 순매도로 돌아선 국면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어떠한 이벤트가 있고 나서는 오히려 시장에서 예상하는 방향하고 좀 틀리게 매매 형태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이제 버냉키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혹시라도 이제 버냉키가 이번에 양적완화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이번에라도 어떤 시기라도 이제 시장의 부양책을 위해서 뭐든지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라는 식의 어떤 입장 표명 정도만 해줘도 그 지금 시장에서는 아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뜻이구나라고 이제 오버 해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한 차례 또 상승세가 잠깐 보여지는 듯 하다가 좀 하락세를 보일 텐데 어떻게 보면 우연인지 몰라도 그 FOMC 회의가 이제 있는 그 주간이 바로 이제 옵션 만기 주간이고 오늘 보시면 이제 매수 차익 잔고와 매도 차익 잔고의 흐름이 굉장히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조금씩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매도가 쏟아져 나온다기보다는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정도, 2주 정도 흐름을 좀 주의하시고 9월 2주차, 3주차 정도부터는 바닥을 좀 다진 후 이후에 하반기에는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쟁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인데요. 자 수급 불안이 나타나면서 9월 만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자 두 분 어떻습니까? 9월에 만기 물량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로 좀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소삼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용 전문가. 네, 저도 겹치네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두 분 다 있다. 예. 네, 두 분 내용이 일치하시는데요. 일단은 시장 흐름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1900선을 장중에 이탈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선물 시장 흐름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대거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대략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앞으로 변동성 장세가 시작될 것 같은지 최영욱 연구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변동성 장세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요.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 저는 외국인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전에 하신 이 질문, 다시 변동성 장세가 나타날 것인가, 좀 잦아들 것인가의 주어가 과연 누구를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이 답변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질문의 주어를 외국인으로 생각해 본다면 변동성, 즉 변동성이 극심해질 것이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최대 고비가 닥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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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추세는 이어지지만 네. 추세는 이어지지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고 지금 이거 변동성 초입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이제 막 시작되었다. 아직 초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코스피가 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따져본다면 바로 다들 아시다시피 현물 쪽이 아니라 선물과 프로그램 쪽에서 기인을 합니다. 이 그래프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선물을 현재 강하게 매도하고 있죠. 이 주황색 선이 강하게 8월 중순부터 꺾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수의 하락에 일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선물 매도는 프로그램의 매도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현재는 프로그램 매매에서 크게는 17일, 이번 달 17일부터 좀 기간을 좀 더 작게 보자면 8월 27일부터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일단 좀 잦아들어야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이 시장을 보자면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즉 현 상황을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그래프 두 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네.
우선 네, 이 제 글에 자주 등장을 하는 주황색 선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예, 먼저 보실 것은 파란색 선입니다. 네. 예, 이 그래프는 S&P500과 이 지수에 따른 변동성을 이 같이 겹쳐서 알아보기 쉽게 제가 표현을 해본 그래프인데요. 이 현재 화살표, 검은색 화살표 부분을 보시면 파란색 선이 상승하고 있죠. S&P 500, 즉 빨간색 선은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파란색 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그래프, 즉 기간을 약간 조정을 좀 더 장기적으로 늘려서 살펴본 그래프도 역시 주황색 선이 이 녹색 화살표 부분처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중장기 추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 이 그래프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래프는 역시 S&P 500, 즉 주가 지수 그래프와 이 미국 정크본드 지수의 평균치, 즉 성과를 비교해 놓은 표인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빨간 선, 즉 정크본드 성과가 지수의 중장기 추세와 아주 잘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녹색 화살표를 보시면 지금 약간 하락하는 듯 싶었으나 다시 재차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파란 선, 즉 S&P 500이 곧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이상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S&P 500과 비교해봤을 때 국내 지수의 변동성은 더 커지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국내 지수도 역시 S&P 500, 다우존스의 움직임을 따라갈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추세의 전환을 논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가랑비에도 옷이 젖을 수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조정의 폭과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 축소를 권해드리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와도 늦지 않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최용 연구원은 S&P 500 지수와 코스피와의 연동 관계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소담 전문가님은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 차익점과 매도 차익점과의 흐름하고요. 그다음 외인들의 선물 시장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달에 8월 달에 옵션 만기일 때는 좀 약간 의외의 결과가 있었죠. 왜냐하면 네. 외인들은 하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개인들은 상방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상승으로 시작해버렸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한번 이런 현상이 있고 난 다음 달에는 반드시 외인들이 어떤 보복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반드시 이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그럼 그 현황을 좀 보면요. 지금 매수 차익장고랑 매도 차익장고를 이제 AGTS 상에서 좀 보여주시면은요. 네. 지금 이제 매수 차익장고가 아까 말씀드린 잠깐 이제 꺾이는 모습이 나왔다고 했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벌어진 이격도가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벤트가 있기 전까지는 매도 차익 잔고와 매수 차익 잔고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을 텐데 문제는 다음 주에부터 이제 있을 버넨키 발언에서부터 반드시 이제 3차 양적완화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어떤 기대감만으로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뭐 드라기 총재가 컨퍼런스 홀에 참가를 안 한다라는 걸 갖다가 뭔가 준비를 하려고 안 하는 거겠지라는 식으로 오버 해석을 하는 시장이니까 네. 뭔가 꺼리를 만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걸 이용해서 투자 주체들을 안심을 시킨 다음에 매도가 나올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투자자별 이제 선물 만기에 대한 그 손익 곡선을 좀 보면요. 현재 외국인들은 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뚜렷하게 하방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는 안 보입니다. 근데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자로 보면은 지금 선물 합으로는 250일 이하로 좀 나오고 있고 옵션 합으로 보면 246 이하로 서서히 좀 준비를 하고 있죠. 오늘 이제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본다 하더라도 4,500 계약 매도를 하면서 그리고 풋 옵션을 60억을 매수를 들어가고 있고 개인들은 여전히 35억 콜을 매수하겠습니다. 마치 이제 지난 옵션 만기 때 이제 8월 달을 보는 것 같은데요. 개인들 여전히 누적으로 볼 때 상방입니다. 지수가 2,000, 3,000, 4,000을 가야지 이분들은 아마 이제 집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아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당할 수가 있는 그런 옵션 만기라고 봅니다. 모두가 마음을 놓고 3차 양적완화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매수가 엄청 들어오겠구나라고 했을 때 외인들은 반드시 뒤통수를 칠 수 있으니까 네. 어떤 좀 주의하시고 9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약간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신 다음에 확실한 매매를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그 차익거래 잔고 동향, 네네. 매수 차익, 매도 차익을 보여주셨는데,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 매수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차익거래 쪽으로 해서 한 3조 원 정도 네네. 매수를 했다고 하죠. 네.
이게 네. 방향이 바뀌어버리면 이번 9월 만기 때는 프로그램 매물 폭탄이 나올 가능성 없어요? 지금 이제 서서 이제 매물 폭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매물 폭탄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진 않죠. 오히려 8월 달 만기 때만 하더라도 매물 폭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매물 폭탄 없이 지나갔던, 우리가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버냉키의 발언이 3차 양적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라도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매물 폭탄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고 넘어갈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빌미로 해서 경기가 안 좋게 됐으니까 결국에는 양적 완화 쓰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뭐 꼬투리를 잡으려면 잡을 것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오늘도 기사를 보면은 3차 양적 완화 실시할 시 한국 같은 나라들은 환율 전쟁에 뭐 취할 그 거의 닥칠 수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방향으로도 양적 완화 쓴다 해도 안 쓴다 해도 그걸 어느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메이저들의 그 능력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의 능력을 좀 존중해주고 가자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조심해서 네. 나쁠 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그 이소삼 전문가께서는 이제 뭐 매물폭탄에 대한 것들이 아직 확실치 않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최영욱 연구원께서는 만기일 변동성. 네. 좀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별로 없을 것 같습니까? 만기일 날,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오늘 장까지 이 마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예상보다 좀 크게 나온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일단 저도 방금 전에 이제 보셨다시피 순매수 차익 잔고 추이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면 현재 매수 차익 잔고가 매도 차익 잔고보다 상당히 큰 네, 그래프가 지금 안 뜨고 있죠. 네. 네. 매수, 네, 수익 차익 잔고, 저 아래에 있는 녹색 부분이 상당히 증가해 있는 상황이죠. 이 그래프, 이 녹색 부분이 증가를 시작한 것은 8월 달부터였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또 효과가 없을지 보다는 지금 이 시장 지수, 즉, 시장 배시수와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일단 중단되는 것이 이 순매수 차익 잔고의 영향을 그나마 이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는 유일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 부담 가능성이라는 것은 곧 그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과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죠. 제가 그래서 이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 즉 방금 전에 사회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이 변동성과 관련해서 그래프가 아주 네 제가 재미나게 그려본 그래프가 있는데요. 아, 네. 바로 이 3차원 이 모형을 통해서 저는 변동성을 측정을 해보곤 하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 말 그대로 변동성을 종합을 해서 제가 한번 그려본 그래프입니다. 10일 즉 왼쪽에 있는 모습 10일 전과 비교했을 때 오늘 장까지 마친 모습을 비교를 해보자면 녹색 화살표 부분 즉 여기서 볼 때 왼쪽 하단이 네. 좀 더 찌그러져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네요. 좀 일그러져 있는 모습이 좀 많이 눈에 구겨져 띄죠. 있네요. 네, 많이 이렇게 휴지장처럼 이렇게 구겨져 있는 모습인데요. 이 현상이 예, 좀 다른 각도로 제가 또 보여드리자면 네. 네. 네, 이것은 바로 눈높이에서 정면을 바라본 모습인데요. 이 녹색 화살표 부분이 역시 뭔가 10일 전에 비해서 상당히 좀 굴곡이 심해지고 좀 삐죽 튀어나온 모습도 눈에 띕니다. 이 모형이 암시하는 것은 현재 코스피 지수의 조정폭과 이 조정 기간이 의외로 길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폭탄과 또 프로그램 이 매도의 움직임에 따라서 저렇게 코스피 지수가 입체적으로 또 나름 내재 변동성에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즉 현재 이 조정 장세를 뛰어넘을 만한 강력한 에너지가 뭔가 코스피에 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외국인들마저 이 버냉키 의장의 이 Q3의 무산 Q3에 대한 이 무산감으로 인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이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고 기관이 그나마 버텨줘야 되는데 제가 그래프를 예,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현재 기관들은 이 실탄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입장에서는 사는 종목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 잠시 후에 이 종목을 다루겠습니다만 종목도 기관들이 사는 종목밖에 살 수 없는 참 이 비운의 어떤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코스피의 뚜렷한 수급 주체, 즉 매수를 주도하는 이 주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힘이 보여야만
뭔가 지수의 재상승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결국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당분간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두 분 모두 9월 만기 물량에 대해서 부담이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주의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죠. 잭슨홀 회의를 앞두고 한 주 내내 투자자들이 몸을 사렸습니다. 결국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는 나오지 않는 것인가? 기대감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이소담 전문가부터 말씀해 주시죠. 지금 잭슨홀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사라져 있습니다. 사실 아무도 3,000원에 얘기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네. 여기서 그리고 어제 나왔던 그 지표들도 보면은 이제 매지북에서도 나쁜 얘기는 별로 안 나왔죠. 그리고 GDP에 대한 그 잠정치도 올려놓은 거에다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높아졌죠. 0.2%포인트 높아졌죠. 네, 그래서 예. 뭐 그닥 그렇게 아무튼 뭔 꺼리가 사실 없습니다. 좀 나쁘게 나와주면은 좋겠는데 네. 사실 그 전에 이제 그 실업자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긴 하겠지만은 그거 하나 정도로 바로 그 잭슨홀 컨퍼런스 나오기 직전에 나온 지표를 보고서 봐라 고용이 안 좋으니까 3차 양적완을 하겠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차 양적완화라는 단어 자체는 좀 피하되 가장 나중에 쓸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좀 피하면서도 어떤 기조 정도 우리는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입장 표면 정도라도 해줄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가 미리 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먼저 행동하는 네. 거를 보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세 글자로 하는 발로 끝나는 단어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매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이번 컨퍼런스 홀에서 의외의 결과가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좀 유출해 볼 수 있는 경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히려 그런 3차 양적완화를 기대하게 하는 어떤 발언이 있고 난 뒤에 다시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나오면서 조정 국면을 나오게 하는 그런 매매 형태를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그 이번에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기대할 여지는 좀 있다. 이렇게 네, 저는 사실 기대를 하고 있고 뭔가 시장에서 생각했던 거 너무 기대치가 낮다 보니까 그 기대치에는 맞아주는 정도의 발언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최용욱 연구원께서는 FOMC까지 관망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잭슨홀 이벤트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또 나올 뭐 건독자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명확하게 있다 없다 중에서 확실히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미 QE3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저는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뭐 이번 내일이죠.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버냉키 입에서 QE3에 대한 언급 뭐 실행할 것이다라는 어떤 결정은 안 나올 것이고 투자자들이 QE3 실행에 대해서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기대감도 지금 일부분 아니라 상당 부분 무너져버린 형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MTN이 아니라 다른 방송국 즉 S본부의 네. 뭐 그 방송국에 가서 QE3에 대해서 10분 정도 계속 주제로 잡고서 제가 일주일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도 저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QE3는 9월 말까지 좀 더 길게 보자면 연말까지는 시행되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시행이 결코 되기 힘들 겁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내일 잭슨홀 컨퍼런스에 대해서 버냉키가 뭐 얘기를 할 거다라는 뭐 그런 의견도 사실 저는 상당히 애시당초부터 저는 좀 반대 의견 내지는 이거는 실행이 되기 힘들 것이다. 라는 편에 가까웠고요. 그 어저께 QE3에 대한 이 시장의 반응, 뭐 주식시장도 있고 부동산 시장도 있고 다 경제 각 분야에 반응이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어저께 시장의 실망감을 잘 드러낸 지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름 아닌 미국채 이 금리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네, 미국채 네, 지금 아직 그래프가 안 뜨고 몇 년짜리 그래프입니까? 네, 1년, 3년, 5년, 10년물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미국채 기물별 금리인데 네, 이별 금리, 네, 이별은 필요가 없고요. 네. 네, 아무튼 그 기물별 금리를 가져왔는데 이 중요한 것은 제일 오른쪽에 이 빨간색 사각형 부분입니다. 이 그동안에 네, 이 빨간색 사각형 안쪽을 보시면 다시 반등을 하다가 각 그래프가 다시 하락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역대 QE를 앞두고서 채권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부분은 바로 이 빨간 사각형 안에서 저렇게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QE 정책, 뭐 QE1, 2, 3가 시행이 될 경우 이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채권을 팔아치우고 주식시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 선이 올라간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고 네.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QE3에 대한 기대감은 저렇게 각 기물별 국채 그래프가 금리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은 채권시장의 반응을 보더라도 일단은 주식시장, 채권시장 모두 이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시장에 대한 이 상승 에너지도 상당 부분 좀 동기 갈 곳을 잃었다. 좀 상승 에너지가 소진이 된 상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에 대한 기대감, 양 전문가들 기대감이 있다 없다로 일단은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이제는 미국의 경제 지표 흐름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주택 지표는 개선세를 나타냈고요. 또 오늘 밤에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표들이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줄지 앞으로 더 주목할 만한 변수들이 있을지 일단은 이소다 전문가 앞으로 어떤 변수에 좀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지표들이 계속 어제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시장에서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이거를 갖다가 경기 둔화니까 당연히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그 부양책을 쓸 수가 있겠구나라고 네. 해석을 하고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경기가 회복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에는 어떤 지표의 흐름이 크게 방향을 정할 수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 정책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제 발언에 따라서 지금 이제 시장의 방향이 움직여버리는 좀 약간 좀 감성적인 뭐 흐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우리가 지표 볼 것은 일단은 물가 지표가 어떤 식으로 좀 더 진행이 될 것인가를 좀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 고용 지표가 계속해서 좀 별로 좋지 않아서 그나마 네. 그 양적 완화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는 그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고용 지표가 좀 더 나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인데 이마저도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통화 정책에 대한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충분히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와줘야 되지만은 이미 지표들과 그다음에 주가 지수들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네.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9월달 들어서는 조금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굉장히 좀 부족해 버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지표들의 혼조세와 그다음에 정책 담당자들의 좀 그 드라기 총재라든가 지금 버랭키의 어떤 발언도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정책을 낼 수 있는 만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좀 혼돈스러운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영욱 연구원께서는 앞으로 어떤 지표들 좀 그나마 좀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일단 뭐 며칠 전에 발표됐던 또 어저께 발표됐던 미국 부동산 관련 지표 케이스실러 주택 지수가 아주 상당히 양호한 이 결과가 나왔죠. 네. 뿐만 아니라 펜딩홈 인덱스 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지표도 상당히 좋은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당장 발표될 지표 중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개인소득, 미국의 국민 개인소득에 대한 이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즉 실질 가처분 소득과 개인소비 지출이 무척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같이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중요합니다만 이 두 개 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실질 가처분 소득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네, 올해 3월부터 꾸준한 전년 동기비 이 상승을 보여왔죠. 과연 이게 오늘 발표되는 지표도 이런 완만한 상승세, 아주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빨간 선, 지금 이 전년 동기비 이 추이가 이 상승하게 된다면 지수의 탄력성에도 한층 더 이 상승세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네, 개인 소비 지출도 무척 중요한 그래프인데요. 네, 이 지표는 왜 중요하냐면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 소득을 벌어들이되 쓰지 않으면 돈이 가정에 머물러 있고 이 각 경제 분야의 돈이 흐름이 멈추게 됩니다. 이 물론 뭐 번 것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한다면 그거는 뭐 부채가 되겠지만 그래도 번 만큼 번 거에 이 호응해서 지출도 늘어나야지만 경제 부분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즉 개인 소비 지출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최근 네, 올해 3월 달부터 빨간 선이 이 완만하게나마 희미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네요. 있죠. 예. 그렇지만 여전히 2011년 3월 달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전고점을 못 뚫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오늘 발표되는 이 두 개의 지표, 개인 소비 지출, 실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냐, 줄어들 것이냐가 무척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미국 경제의 70%는 소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돈 벌어서 잘 써야지 미국은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소담 전문가, 우리 중국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지금 중국 가죠. 그래서 네, 뭐 중국 국채를 사달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는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상해종합 주수가 움직이는 거 보면은 뭐가 좀 예, 별로. 네, 안 그래도 지금 예. 그 저희 회사에 친하신 분이 지금 중국 쪽 담당을 하시는데 얼굴이 반쪽이 돼가고 계세요. 항상 볼 때마다 얼굴이 계속 반쪽이 되시면서 이제 죽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다이어트 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아니고 굉장히 좀 얼굴도 시꺼매지고 누구신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상해 지수는 거의 계속 그 미국 지표와 거의 정반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빵꾸를 막 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차마 그 말을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농담으로 우리 두산 인프라 코어 사야 됩니까? 왜냐하면 중국 지수가 땅굴을 파고 있으니까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두 가지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중국 기업들의 컨센서스의 그 회복 추이가 사실 유로존이나 미국 국가들의 이제 기업들의 컨센서스 회복 추이보다 못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상해종합지수가 이제 하락으로 반락한 것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주택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좀 원자바우 총리가 그 올 초에 나왔던 얘기가 지금 양회할 때 망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집값 아직도 비싸다라는 망언이 나와서 사실 그때 양회할 때 모두가 좀 기대를 걸었는데 뭔가 좀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부동산을 좀 더 억제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와서 시장이 반락을 해버렸던 건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도 뭔가 좀 차별화된 주택 정책을 엄격하게 실행해야 된다 이런 인민은행의 발언으로 때문에 규제 강화가 나올 것이다 이런 우려가 좀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일부 시중은행들이 1주택자 대출에 대해서 이제 우대금리를 축소한 상황에서 인민은행이 이런 발언까지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거기다가 이제 각 기업들 정유삼사의 좀 실적도 부진해서 나와서 이제 시노팩이라든가 페트로차이나 같은 종목군들도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메르켈이 이제 중국 가서 제발 우리 국회 좀 사주세요라고 했더니 원자부가 사주긴 할 텐데 당신들 조금 문제가 많아. 유럽 재정위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 국제사회의 우려감을 계속 지금 크게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할지 말지도 좀 모르겠고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이 재정 안정화 정책을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뭔가 원자부가 이렇게 훈수를 좀 줬습니다. 그래서 메르켈이 유럽에서 지금 열심히 위기 극복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를 믿고 국채를 사주세요. 그러고서 또 이제 이번에 원자바우하고 총리 회담에서 이제 약 4조 원 규모 이제 항공기 50대 구입 계약을 중국한테 따냈는데 원래는 100대 정도를 따오기로 했었는데 딱 절반만 해온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원자바우 총리의 그 국채 매입에 유럽 국채에 대한 것은 계속 그 유지를 해왔던 의견이기 때문에 별다른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오늘의 메르켈과 이제 원자바우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서 뭔가 그 흐름을 그 변화시킬 만한 요인으로 보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아무튼 뭐 미국은 미국대로, 또 중국은 중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우리한테 좀 큰 영향들 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도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는데요. 좀 마무리해봐야 되겠죠? 네, 예. 잠시 쉬어가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휴식과 함께하는 시장 이야기, 야간 산책 이어집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네, 주식 투자 속 희노애락을 함께 느꼈던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웬 클래식이 흐르네요. 글쎄 말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우리 이소담 전문가의 플레이리스트에 올라 있는 건데요. 하이든의 45번 교향곡, 네, 고별입니다. 아무튼 딱 수준에 맞는 음악이 나왔어요. 저희 마수의 수준에 맞는 음악이 드디어 나왔네요. 네. 자, 오늘 플레이리스트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노래인지 음악인지 마치 제가 뭔가 뭐 있는 척 하려고 가져온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런 거 아니셨나요? 아, 들켰습니다. 사실은 이 그 음악의 플레이리스트 플레이하는 영상을 좀 보여드리기를 원했는데 그게 조금 그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사실 이제 고별고용 교향곡이라는 그 이 곡 자체가 예전에는 이제 그 음악가들이 고용이 되었지 않습니까? 고용 무슨 영주의 가회 그 밑으로 들어가서 연주를 해주고 그랬는데 하필이면은 휴가 때 그 하이든을 고용하신 분이 휴가 때 하이든과 그 단원들을 싹 다 데리고
가지고서 휴가를 갔어요. 근데 네. 자기는 쉬면서 단원들은 못 쉬니까 단원들이 이만큼 뿔이 났죠. 그래서 나 그만둘래, 파업할래 이러고 있는 걸 갖다가 하이든이 지금 머리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별 교향곡에서 마지막 사악장에서 모두가 이제 연주를 하다가 한 명씩 빠져나가요. 콘트라베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한 명씩 빠져나가서 마지막에는 바이올린 주자 두 명만 남고, 그러고서 촛불을 켜고 연주하다가 촛불을 후 불어서 끕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 제발 휴가 좀 보내주세요라는 무언의 한 면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그 결국에는 그 곡을 듣고 휴가를 보내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장에서도 제발 내 주식을 막 사서 10배, 20배 올려주세요. 기관님들, 외국인들 하고 이제 애원하는 개인 투자들과 우리 이제 그만 좀 가야겠어라고 하고 있는 그 메이저들의 어떤 그 심리 상태를 좀 재밌게 좀 표현해 보려고 했는데 괜히 이상하게 제가 폰만 잡은 게 돼갖고서 굉장히 쑥스럽게 됐습니다. 아, 신선한 접근이었어요. 예, 근데 이 저기 저 제목만 보고도 고별, 그렇죠? 영원히 떠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영원한 그렇죠. 이별은 아니고 그냥 휴직을 갔다 온다는 거죠. 휴직 갔다 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재충전을 위해서 수식은 필요합니다. 네. 자, 최용우 경고는 평소에 그 클래식 많이 좀 들으세요? 아, 거의 안 듣습니다. 네. 많이 들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이렇게 생기신 분들은 우리 그 전통가요를 좋아합니다. 아, 그러신가요? 소위 얘기하는 뽕짝을 우리. 네, 예. 아, 네. 자, 뭐 근데 뭐든지 간에 이제 그 하다 보면은 그 음악 같은 것도 퍼포먼스가 많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 떠나가려고 하는 이때 개인 투자자들은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면 좋을까요? 아, 일단 주식시장에서 가장 개인들이 쓸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는 일단 쉬는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개인 투자가들을 주변에서 많이 뭐 접하고 또 그분들이 뭐 성공담, 실패담도 많이 읽었습니다만 지수가 하락한다고 했을 때 개인들이 가장 떠올리는 생각은 풋옵션을 산다든지 뭐 인버스 ETF를 산다든지 그러니까 하락할 때도 돈을 벌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풋옵션을 사거나 인버스 ETF를 사면은 금방 뭐 손실을 네. 면하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다 잃고 말죠. 즉 이 대세 흐름이 하락으로 돌아선다면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네. 매도하고 그냥 쉬는 게 가장 최고의 매매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쉬는 것도 투자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소담 전문가의 플레이리스트 하이든의 45번 교향곡 고별을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얘기 더 나눠보죠. 네,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종목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 한마. 자, 첫 번째 그 종목인데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을 한 종목이 바로 현대차인데요. 장중에 노사합의 이야기도 나오고 했던 현대차 두 분의 셀앤바이 선택 어떻게 됩니까? 바이입니다. 저도 바이입니다. 예. 아, 네. 두 분 바이 의견 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소담 전문가께서 먼저 전략을 좀 세워주시죠. 예, 지금 현대차 노사가 오늘 이제 임금 협상안에 이제 잠정 합의를 했죠. 임금 5.4%로 인상하고 성과급이 500% 플러스 96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그동안에 어떤 그 변수가 됐던 것인데 이런 불안정에 대한 불안정한 요소를 좀 극복했다고 보고요. 지금 주간 연속 2교대로 근무하면서 생산량 유지를 합의하기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이후에 계속 노사 분규 최대 쟁점이 주간 연속 2교대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점에서 보면은 이제 측면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라는 종목이 특성이 예전에는 차화정으로 분류가 돼서 수출주 위주로 해서 3인방이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의 흐름은 약간 좀 방어주 위주의 성격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대해서는 바이 의견을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매수 단가와 목표 단가, 그다음에 손절가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그 그래프가 있는데요. 그래서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네. 현대차 매수 구간이 244,500원에서 247,000원 선 정도에서 이제 매수를 볼 수가 있고요. 목표 단가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이제 그 수익 매수 구간인다라고 적혀 있고 이평선과 이격도에 대한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표 단가로는 그 다음 화면에 나올 텐데요. 1차 목표가로 256,500원 선, 그다음에 265,000원 선을 잡을 수 있고 손절 단가로는 240,000원 선을 잡고 대응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투신들의 매수에도 유입이 됐으니까 보시면서 함께 매매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최영욱 연구원께서도 현대차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네, 현대 차에 대해서는 저는 접근 방법을 좀 달리 해보고 싶은데요. 즉 업종의 관점, 즉 운수 장비라는 업종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나마 이 현 장세에서 유망한 업종을 꼽자면 저는 반드시 운수 장비 업종을 선택을 할 정도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운수 장비 업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가셔도 좋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달, 8월 한 달로 이 기간을 한정되어서 운수 장비 업종을 분석을 해보자면 외국인들은 이 운수 장비 업종 중에서도 이 조선주보다는 자동차주, 자동차주 중에서도 이 현대차보다 기아차를 더 많이 사들였습니다. 즉 애정도가 더 컸다는 얘기죠. 하지만 현대차, 오늘 이 다루고 있는 현대차에 대해서 반전이 일어난 것은 바로 이번 주 주초부터입니다. 즉 기아차보다 현대차의 매수 비중을 급격하게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차가 상당히 유망하다고 봐지고요. 무엇보다도 운수 장비 업종에 대한 외국인들이 이 매수세가 굳건합니다. 다른 업종, 뭐 보험이나 화학, 증권에 비해서 운수 장비 업종에 대한 이 러브콜이 계속 이어지고 네. 있는 한 기아차보다는 현대차가 더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오늘 지금 다룬 종목도 네, 현대차도 물론 유망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 소식에 정유주가 일제히 약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유주 중에서도요, SK이노베이션이 전 거래일보다 4% 이상 하락을 하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 셀 바이 선택해 주시죠. 예, 셀입니다. 저는 바이를 하겠습니다. 네, 네, 최영우 연구원 일단 바이 의견 주셨는데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1분 내로 좀... 네. 네, 1분, 네, 안쪽을 하겠습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을 분석을 하기 전에 저는 가장 먼저 관련된 지표로서 이 국제유가 3종 세트라고 하죠. 이 두바이유, 또 WTI, 또 브렌트유를 분석을 해보곤 하는데요. 이들 3대 유종이 이 급격하게 이 고점을 찍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제유가와 이 우리나라 정유업종, 화학업종을 분석을 해본다면 SK이노베이션도 영향을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기관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기도 하고요. 8월 들어서 외국인이 반면 이 기관의 물량을 외국인이 많이 받아들여준 이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정제 마진 또 하반기 이 제품 수요 확대로 실적도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바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담 전문가 의견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은 조금 관망한 이후에 재매수 관점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제 마진 같은 경우가 이제 허리케인 영향 등으로 좀 마무리될 경우에는 좀 더 둔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국에 대한 중국의 그 기업들의 그 컨센서스 개선세보다는 이제 유럽 북미 지역의 이익 지표가 훨씬 더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경기 관련해서 이제 우려가 계속되면서 원자재 업종하고 산업재 업종 분들의 지금 컨센서스 개선세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좀 우려감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3분기 이후부터는 정제 마진이 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 조금 지켜본 이후에 매수세를 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이노비네이션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지금 분석해본 프로그램으로는 16만 2천 원 선에서 16만 1천 원 사이의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SK 이노베이션까지 결정적 한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이소담 전문가 그리고 에스틴 최영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머니투데이입니다. 유로존의 경기 침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의 이달 경제 기대 지수가 3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연합위원회는 30일 유로존의 8월 경제 기대 지수가 전달 87.9에서 1.8포인트 하락한 86.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9년 8월 이후 가장 저조한 결과인데요. 유로존의 국내 총 생산 GDP는 지난 2분기에 마이너스 0.2% 성장을 했으며 이후 각종 지표들은 경기 후퇴가 심화됐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30일 실시한 5년 및 1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 발행금리가 종전 입찰 때보다 하락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조만간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를 매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탈리아는 이날 5년 및 10년 만기 국채를 총 72억 9천만 유로 규모로 발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목표치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지난 2일 유로존 구제기금과 협조해서 국채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다음 달 6일 통화회의 때 세부사항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머니투데이였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베이지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경기지표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지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만 한번 볼까요? 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37만 4천 건으로 전주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태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풍 피해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굿나잇. 굿나잇.